총리님, 외교안보 특별위원회 박진 위원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외교안보 특별위원들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셨습니다. 제 오른쪽에 지성호 위원님, 또 태영호 위원님, 또 한기호 위원님, 그리고 또 신원식 위원님 이렇게 같이 나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단히 큰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에서 귀순하거나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을 찾은 분들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의해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환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 그 대한민국에 안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 군을 피해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군이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승사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불정적인 대북 정책의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성호 의원께서 여러분께 발표를 최근 한 탈북자가 강원도 보선 육군 2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되돌려 보낼까봐, 총에 맞을까봐 우리 군을 피해 다녔다는 증언은 다시 충격적입니다. 북한을 탈출한 귀순 인사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국군 초서를 보게 되며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찾아오던 그동안의 상례가 깨진 것입니다. 오히려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낼까봐 두려워 피해 다녔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 정권의 눈치 보기와 비위 맞추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앞서 2월 5일 정기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선원 2명을 흉가범이라는 이유로 북한의 요청이 없던 상황에도 대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출방 의사를 타진하고 북한에 수용하자 강제 북송했던 사건에 대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불종적인 대북가는 여지없이 나타났습니다. 정부보다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안 했다면서 사실상 난민으로 규정한 것이요 라고 밝혀 탈북자를 우리 국민으로 보지 않고 외국인 난민으로 간주했다는 속내를 드러내게 됐습니다.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여 기본적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은 향후 북한의 탈북자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북송을 요구할 경우 위험한 선례로 작용할 것을 불보듯 원합니다. 그러나 강제 북송 결정을 굳고 옹호했던 정기용 후보자의 발언에서 탈북을 시도한 귀순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군을 믿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오늘의 현실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서 고위직 전문직을 지낸 탈북자들이 현 정부의 무관심 속에 대한민국에 자리를 못 잡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실패는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사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정부는 엘리트 탈북민에 대하여 북한에서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관리를 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의식해 절상 방치하면서 탈북자들을 먼저 통일자 아니라 남북관계 걸림돌로 여기며 애물단지 취급을 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트 탈북민에 대한 홀대는 결국 잠재적으로
탈북을 시도하려는 북한 주민의 의혹을 꺾는 선전용으로 악용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실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 전단금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대한민국이 헌법적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누리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뒷걸음치는 인권 수준을 우려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북한 인권대사는 4년째 공석이고 북한 인권재단은 사무실마저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최동문 외교부 2차관이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자화자찬하는 한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북한 인권법이 2016년 제정된 지 벌써 5년째 되는데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 출범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10명의 이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지속해서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기다리다 못해 엊그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사 5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더 이상 우물거리지 말고 명단을 조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마냥 북한 인권에 눈 감고 외면하면서 오로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다면 훗날 역사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1년 2월 26일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예, 추가 이번에 탈북 기순 사건에 대해서 의미가 과거와 다른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위원장님과 최성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19년 11월 강제 북송 이후에 탈북 기순자의 행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일단 목숨 걸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서 넘어온 탈북자는 일단 제일 가까운 미군 초소에 바로 구원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좀 기억나시죠? 오죽했으면 자고 있는 우리 부대 막사에 와서 나 기순합니다라고 이렇게 신고까지 해왔겠습니까? 그래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북한에서 탈북한 병사가 상관을 이명 살해하고 기순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나왔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범죄자죠. 상관을 살해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자유와 인권을 찾아서 우리 땅에 들어오는 우리 국민으로 대우하고 우리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잘 지원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2019년 11월 이전에 탈북한 사람들은 다 우리 정부가 수용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JSA 탈출한 그 병사는 총알을 6발에서 7발까지 맞고 우리 의료진에 의해서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부터 완전히 변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여러분 이번에 문제가 됐던 22사단에서 GOP 철책을 통해서 기순한 사람들 기억나시죠? 우리 군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 우리 군이 작전에 의해서 그 사람 신병을 인수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피해 다니다가 초기 시민 과정에서 군에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군 초소에 갔다가는 총 맞아듣겠다. 아니면 북송시킬까봐 겁이 나서 민가에 휩쓸려 들어가면 나를 그렇게 못하겠지 해서 민가를 찾아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게 첫 번째 아주 탈북 기순자의 어떤 패러다임이 완전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에 변했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또 기이한 것이 초동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하지 않은 연구를 군에 따지니까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에서는 국정원에서 공개하지 말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배 타고 오면 배 장면, 그 다음 철책에
그 장면 넘어오는 CCTV 뭐 이런 것도 다 공개했습니다. 이번엔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북한에서만 현장을 국민들한테 공개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군사비밀상 문제가 있거나 그 사람 신원이 알려져서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피해받을까봐 법과 인도적 규정에 의해서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닌데 다른 데는 다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공개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것도 국정원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과연 군이 국정원 요구를 수용한 것인지 제가 군 생활을 했지만 국정원에서 비합리적인 요구를 한다고 해서 군에서 수용하는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아니라 그 뒤에 청와대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지침이 있지 않았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탈북기 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현장 경계부대의 일부분 경계작전의 제약업 부대에서의 조금 소홀함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보완을 하면 돼요. 그러나 이 두 번째, 두 가지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의 근본을 바꾸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한테 저승사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선거리가 됐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이번 사건이다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